자, 한 번에 끝내는 민법 이론 강의 제13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김하윤 합격서 요약집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공개한 민총을 마쳤죠. 드디어 물권에 들어갑니다. 물권의 양이 가장 많고 판례가 많습니다. 문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권은 판례 정리를 좀 잘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2편 오셔가지고 자, 이제 서론편 갑니다. 강의 노트 83페이지 오시면 강의 노트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기하실 필요 없이 강의에 집중할 수 강의 노트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면 편합니다. 자, 합격서는 34페이지 오세요. 합격서 34페이지. 이 시간에는 총설편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물권 법정지가 있는데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법이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5조 물권 종류가 있습니다. 자, 물권은 법률 또는 관서법에 의한 외에는 임의로가 내 마음대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래 물권은 법으로만 만들어야 돼요. 법률이란 국회가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합니다. 관서법은 법조문이 없습니다. 법조문이 없지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조문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습법상 물권이 있는데 법을 생략해도 됩니다. 뭐 관습상 물권 같은 말인데 딱 세 개를 대표적으로 외웁니다. 첫째는 아예 관습법 써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동산양도담보에서 세 개를 딱 외워됩니다. 이걸 관분양 외워요. 사람이 죽으면 관을 분양합니다. 이건 나머지는 다 아니다 하시면 99% 맞습니다. 99%. 관분양만 관습사 물권이고 아니다. 거의 99%입니다. 온천에 가는 권리 아니에요. 사도통행권 아닙니다. 근린공원 이용권도 아니다. 이건 너무 길어서 아니에요. 짧잖아요. 4번 여기서 시험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미등기 무과 건물의 양수인 양도가 매도 양수가 매수 거의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매도인 양수인이 매수인 그럼 좀 이따 보겠지만 매수인이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등기. 근데 여기 등기했단 말이 없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하고 여기처럼 소유권을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도 절대 취득 못한다. 매수인은 등기해야만 물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건분양 외우고 나머지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가 있는데 자 합격서 35페이지 객체가 대상이죠. 먼저 물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동산과 부동산. 그래서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요. 예외적으로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갑구에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자 등기을구에 전세권이 있고 두 번째 처당권이 있어요. 자 그럼 갑과 을 중에 누가 병에게 돈을 빌렸을까요? 아직 모르죠? 번호가 없잖아요. 주번호가 있으면 소유자 갑, 갑이 병에게 돈 빌리고 갑 소유 부동산이 이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입니다. 이때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갑 소유 부동산이 돼요. 부동산. 근데 등기불구에 전세권이 있잖아요. 근데 1-2라고 저당권이 있으면 이제 부기등기라죠. 1번 전세권에 저당 잡은 걸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을이 돈 빌리고 을이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저당권에 목적을 한 겁니다. 이처럼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들은 권리잖아요. 이렇게 권리도 저당권 같은 물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역권은 이제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나중에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먼저 물권에서 우리 먼저 물건을 봐요. 물건. 그 물건은 통상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99조에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이 아닌 물건이 다 통상이다. 우리가 사회에서는 뭐 움직이는 재산,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는데 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이 아닌 것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 토지가 있어요. 토지. 그럼 토지 상하에 이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죠. 먼저 이 건물이 있고 이런 건물을 갖고 싶습니다.
다음 이게 모래입니다. 모래, 자갈, 암석. 다음 도로 포장, 아스팔트 도로 포장도 있고 터널, 산도 있고 지금 사과나무에 사과 심어 있습니다. 이게 정착물이라 지금 땅에 나무가 심어 있는 수목이에요. 이거 사과는 지금 나무에서 따지 않았죠? 이걸 분리하지 않은 과실. 다 토지의 수분이 다 수목과 사과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다 지금 정착물이잖아요. 지하에는 지하수나 온천수가 흐릅니다. 이리 토지 상하에 수만 가지 정착물이 있는데 이 중에 토지와 독립된 물건은 건물입니다. 건물. 나머지는 다 토지 일부, 토지 구성물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토지 팔잖아요. 이 토지 팔면 건물만 안 팔리고 나머지는 다 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팔 때 사과나무 100그루 가격도 토지가에 포함시켜야 되고 온천수도 토지 가격에 포함시켰어야 돼요. 건물은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부동산은 결국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와 건물이에요. 이들 다 토지죠. 결국 토지와 건물, 이게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죠. 우리나라는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건물이 건축 중이면 언제부터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 될까요? 주기지가 있으면 가능하다. 주벽, 기둥, 지붕이 이루어지면 건축 중이더라도 토지와 독립된 건물이 됩니다. 이 민법상 건물의 개념이에요. 아니 뭐 주기죠? 주기지. 아니 뭐 주기입니다. 주기지가 이런 공법에도 나와요. 공법. 주민제한이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나옵니다. 공법. 그 다음 이게 민법상 건물이에요. 민법상 건물. 근데 건축법에도 건물이 있죠. 건축법의 건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지붕 또는 벽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만 있어도 건물이 되고 두 개만 있어도 건물이 돼요. 근데 민법상 건물이 되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건물이 됩니다. 약간 다르죠. 그럼 여러분 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로 건축물은 민법을 따를까요? 건축법을 따를까요? 민법을 따르죠. 왜 그래요? 민법이 짱이니까 짱. 네, 농담이고요. 이 민법은 사적거래를 위한 거예요. 사적거래. 이것도 사적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거래에 가죠. 공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법, 민법, 건축법 세 개 용어를 이렇게 다 비교해 보세요. 자, 이제 수목은 지금 땅에 심어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를 벌채하면 목재로 따로 사고 팔지 있죠? 이건 그게 아니고 땅에 심어 있는 나무다. 이 세 단계를 하는데 이건 원칙은 토지 일부로서 토지 팔리면 수목 같이 팔려갑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땅에 심어 있는 채로 명인방법을 설치해서 나무만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명인방법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나무 둘레를 새끼줄로 쭉 둘러싸가지고 곳곳에 을소이 을소이라고 편말을 붙여놔요. 그럼 제3자들이 아 이쪽의 나무들은 을이라는 사람 소유 나무겠구나 라고 눈으로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걸 명인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땅에 심어 있지만 이걸 갖추면 땅에 심어 있지만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돼서 땅에 심어 있는 채로 소유권 거래 가능합니다. 근데 저당권은 안 돼요. 저당권은 등기부가 꼭 있어야 되죠. 이게 안 되니까 나온 법이 임목에 관한 법률의 임목입니다. 임목은 한문으로 설립 나무목이거든요. 저도 임목이 서 있는 나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 나가보니까 자빠져서 자는 나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뭘 잘못 알았죠? 이제 임목이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무에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어요. 이 등기한 임목을 등기한 나무를 임목이랍니다. 그럼 등기했으니까 법적 운명이 건물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토지와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 가능하고 이게 안 되니까 나온 게 임목이죠. 저당권도 가능하다. 여러분 학개론 시간에 준부동산 중에 하나죠. 부동산 학개론 시간에 준부동산 9개가 왜 나왔을까요? 비싸서 일시불로 못 삽니다. 여러분 항공기 막 일시불로 사버립니까? 빈대도 못 사죠. 선박. 그러니까 이건 은행에서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학교는 준부동산 9가지입니다. 네, 수목일의 세 단계를 정리하세요. 이어서 이제 미분류과실은 아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13면 원칙 토지 일부거든요. 근데 항상 식물들은 명의마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근데 농작물은 특이합니다. 우리 팔리는 농작물은 이런 수목이나 과일처럼 보지 않고 그 법적 음영을 건물과 똑같이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농작물 많으면 부자예요. 지금 건물이 많으면 부자듯이 예전에는 농작물 많으면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은 무조건 건물처럼 토지와 독립된 물건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갑토지의 자아 갑 승낙 없이 을이 건물을 불법 무단으로 신축했습니다. 그럼 좀 이따 보겠지만 이거 등기 아니도 을소유가 된다. 을소유. 이상하죠? 아니 갑토지에 허락 없이 건물 지었는데 을소유가 되네요. 물론 갑에게 들키면 이 건물 철거되겠죠. 그죠? 이제 철거되기 전까지 누구 돈으로 이 건물 지었죠? 갑 돈으로 지었나요? 을 돈이죠. 여러분 내 돈 내 사람 들어봤나요? 이건 내 돈 내 건이에요. 내 돈은 내가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을소유 건물이 된다. 이 상태에서 이 건물을 팝니다. 그럼 아까 매매를 통해서 병이 물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좀 이따 186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미등기라 등기하자면 절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매매의 법률행위로 물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현재도 을소유죠. 병소유가 아니고 현재도 을소유 건물입니다. 그럼 농작물 똑같아요. 갑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이거 병이다 펴 농작물을 무단으로 경작했다. 그러면 여기도 공시 없이 여기도 공시 없이 을 소유 경작자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빈 땅 있으면 갖다 다 심어버리죠. 왜 그래요? 알게 모르게 갑이 내 농작물을 뽑아갈 수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을 소유로 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고 예전의 판사들은 집이 엄청 못 살았어요. 자기 엄마가 여러 개에서 자기 판사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거라고 판시한 겁니다. 네 농작물을 병한테 파네요. 그러면 똑같아요. 공시 없으면 취득 못하듯이 여기도 공시해야 되거든요. 공시 못 갖추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고. 농작물은 뭐하고 똑같다? 건물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자 이제 일몰일건으로 갑니다. 합격서 35페이지 하단에 큰 2번 일몰일건인데 이거 말 그대로 물건 하나에 물권 하나란 말입니다. 자 그럼 토지는 세는 단위가 뭐죠? 토지? 한 평 두 평이 아니라 한 필 두 필 필지죠? 건물은 세는 단위가 뭐예요? 한 채가 아니죠? 한 동, 두 동, 세 동 이렇게 세는 단위가 다 있죠? 여자는 어떻게 세요? 여자는 한 분, 두 분, 세 분 남자는 한 놈, 두 놈, 세 놈 그래 세잖아요. 다 세는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어요. 토지. 갑소유거든요. 그럼 이 토지에 또 소유권 나올 수 있을까요? 이 토지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물건 하나에 소유권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또 소유권 나올 수 없다. 근데 자, 이 갑소유 토지를 전세권 설정할 수 있나요? 이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물권이란 물건 하나에 무조건 권리 하나가 아니고 서로 나란히 양립할 수 있다면 나올 수 있어요. 양립할 수 없는 게 하나만 나온다가 일물권입니다. 이건 양립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이 사용 안 하고 갑거지만 을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 전세권은 양립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자 을이 있죠. 근데 여기 저당권 나올 수 있을까요? 저당권? 나올 수 있습니다. 저당권은 목적물을 사용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을이 사용하고 병이 사용 안 하니까 두 개는 나란히 양립할 수 있다. 그럼 전세권이 있는데 이 토지에 지상권 나올 수 있을까요? 지상권?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권도 이걸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도 사용하는 권리죠. 만약 이게 나와버리면
도대체 저 토지 누가 사용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물건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럼 또 저당권 나올 수 있어요. 어차피 저당권은 토지를 부동산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서로 나란히 양립할 수 없는 게 하나 나온단 말이 일몰일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한 필 있는데, 자, 일부만 소유권 거래할 수 있을까요? 일부만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 안 됩니다. 만약 가능해 버리면 물건이 하나인데 왼쪽에 소유권 하나, 오른쪽 소유권 하나 안 돼요. 일몰일권에 반합니다. 그럼 저당권 가능합니까? 토지 일부에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원칙 안 됩니다. 이게 33의 정답이죠. 만약 가능하다 하려면 이것만 경매해서 이쪽만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데 애초에 일부에 소유권 나올 수 없으니까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X입니다. 얘들은 부동산 전부에만 가능하고 일부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여기 소유권 객체가 하고 싶어요. 그럼 분필 분할하면 돼요. 분할하면 왼쪽에 100번지, 오른쪽에 101번지, 그때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분할하지 않는 한 원칙 안 된다. 근데 일부를 분할하지 않더라도 빌려줄 수는 있죠. 그래서 빌려주는 거 셋 중에 하나는 가능하다. 채권이지만 셋 중에 하나 가능하다. 토지를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민법 소론을 공부했습니다. 민법 교재가 총 3권이죠. 지금 하는 게 합격서 요약집. 기출문제 반드시 같이 병행하셔야 되고, 강의 노트 아까 보여드렸죠? 3권, 뭐 2권 동시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계좌번호에 송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4개를 잘 기재해주세요. 특히 감옥명 민법인가 뭐 중해사법인가 교재명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